관심도 없는 척 들은 척 말은 척 자꾸만 애타니 천천히 슬기로 가렸어 너 보면 사랑이 솟아가고 BTS에서 레오 담당하고 있는 정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비테인이 1월 6일날 여기 보니까 음원 공개가 되고 1월 7일날 쇼케이스를 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지금 데뷔한 지 2주 정도 된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그죠? 네, 맞습니다. 이야, 중간 따끈따끈한 신인 그룹인데 올해 이 무대에서 완전 뜨거운 무대를 보여주니까 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야, 비트윈, 저는 근데 이 딱 보면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 사연을 많이 하는데 정말 연습을 많이 한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? 네! 아니, 이 춤이 어떻게 이게 다 맞아? 이게 쉽지 않은 춤이거든. 맞죠?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니, 궁금한 게 몇 년 연습생을 한 거예요, 그러면? 몇 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한 거예요? 전체적으로 콘텐츠로 왔을 때 저희 2-3년 정도 2-3년? 네.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야, 그죠? 야, 2-3년 연습생 생활 하다가 앨범이 딱 나왔어, 감독님이 딱 나왔어,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아주 좋습니다. 이야, 그럼 우리 비트윈 무대를 알렸으니까 앞으로의 2014년도에는 우리 비트윈 이럴 거다 각오 한 말씀 딱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. 자, 누가 있으세요? 네, 자, 홍보 비트윈 앞으로 2014년대로 어떻게 뭘 열심히 어떻게 하겠습니다. 뭐 각오. 네, 저희 비트윈 2014년에 더 점점 멋있어지고 더 가수다운 가수, 신인같이 하는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성공!
이럴 때는 곧 이제 국정을 앞뒀잖아요. 큰절 한번 할 거야. 이럴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야지 딱 머릿속에 딱 박혀도 이 친구들 이름이 뭐라고요? 비트윈의 무대였습니다. 다시 한번 비트윈에게 큰 박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아, 수고했어요. 그렇지.